자, 오늘 두 종류의 지식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 3월부터 시작했던 그 속량의 관점에서 본 성경을 주제로 해온 이 설교의 오늘 그 결론, 마침표에 이르렀습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이자 인류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로 이 속량입니다. 구약 성경은 인간과의 교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속량을 준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에게 완성된 이 속량을 계시해 줍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가진 이 권세,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이 된 예수 이름에 부여된 이 권세를 아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흥분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한 가지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실천의 문제에 이제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소위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을 따라서 행동하잖아요. 세상에서 카톡이나 유튜브에 나와 있는 뭐가 몸에 좋다고 하면 그것을 다 먹어보고, 뭐가 어떻게 하는 것이 몸에도 유익하다고 하면 그것을 해보는. 자, 우리가 이처럼 세상에서 습득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속량과 새로운 피조물에 대한 계시 지식에 따라서 우리가 과연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습득한 이 계시 지식을 우리가 삶 가운데 실천할 수 있을까요? 자, 근데 세상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로 온 계시라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세상 학문도 성경을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세상이 성경을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온 계시로 인정하지 못하고 이 성경 자체를 신빙성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이유는 바로 두 개로 구분된 두 종류의 지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는 감각 지식, 자연인의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계시 지식,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입니다. 자, 먼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식인 자연인의 지식을 살펴보면 우리는 스스로 세 가지 질문을 이 자연인의 지식 앞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일까? 두 번째는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일까? 세 번째는 자연인의 지식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얼마만큼 충분한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 이 자연인의 지식은 곧 인간 지식의 원천에 관한 것입니다. 자, 인간 지식의 원천은 인간의 몸과 인간을 둘러싼 물질 세계입니다. 자, 인간 실제에 대해 아는 전부, 곧 우리가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배워온 교과서를 가득 채운 지식들은 물리적인 세계와의 접촉을 통해서 축적된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접촉은 인간의 신체 감각에 기초합니다. 자, 인간의 세상과는 모든 접촉은 오직 다섯 가지 감각, 오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이 오감은 중추신경계에 속한 것으로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오감을 통해서 획득한 것 이외에는 실제에 대해 알지 못합니다. 즉 인간이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를 맡을 수 없다면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생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유기체로서 인간에 대한 모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관점은 중추신경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오감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 없이는 인간은 단지 감각작용이나 움직임이 없는 원형질 덩어리에 불과하다. 인간 신체에서 이 중추신경계를 제외한 다른 모든 부분은 식물과 같아서 움직일 수도 느낄 수도 없다. 바로 이 오감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인간이 외부 세계와 갖는 모든 접촉을 가능하게 해준다. 자, 우리는 오감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 자신을 포함한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헬렌 켈러 아시죠? 헬렌 켈러처럼 오감의 일부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온전히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물과 외부 세계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감 중 단 하나도 갖지 않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물과 외부 세계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오감을 통해 들어온 감각재료에 얼마나 의존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감각재료는 곧 우리 자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사물과 외부 세계를 탐구하는데 자신의 감각을 돕기 위해서 여러 도구들을 개발했습니다. 자, 인간은 이 망원경이나 현미경을 통해서 맨눈으로는 볼 수 없는 우주와 우주 전체와 아주 작은 생명체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으로는 인지할 수 없는 많은 물리적인 것들이 있지만 인간은 이런 물리적인 것들을 감지하여 기록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발명하고 개발한 도구의 도움을 받아 신체 감각으로 획득한 방대한 지식을 축적할 수 있었고 바로 그 지식에 기초하여서 오늘 현대 문명을 건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지식의 원천, 즉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물리적 우주에 대한 인간 감각의 인지작용에 기초하며 이 감각들은 우리 몸에 속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 감각들은 물질들만 접촉할 수 있기에 인간의 모든 접촉은 물질 영역에만 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인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인가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첫 번째 질문인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인가가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를 분명히 밝혀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각에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실제에 대한 참된 그림을 주는 데 있어 우리가 가진 이 감각의 한계들을 다음에 예들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장님이에요.
그래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장님인데 또 혼자 사는 거예요. 시각을 가진 사람들과 만난 적도 없어요. 자, 이러한 장님은 시각을 제외한 나머지 네 가지 감각만을 통해서 자기 주변 세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님은 색깔이 무엇이고 빛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시각을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한 청각 장애인이 있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청각을 소유한 사람들과 접촉한 적도 없습니다. 이 청각 장애인은 네 가지 감각만을 통해서 우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우주가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결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감, 다섯 가지 감각에서 하나만 없어도 실제를 아는 것에 커다란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오감을 모두 지닌 사람도, 저게 정상적인 사람이죠. 오감을 모두 지닌 보통 사람도 자신 주변 세계의 실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감은, 이 다섯 가지 감각은 인간을 물질에 대한 지식에만 제한시키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의 감각을 도와 우주에 대한 참된 지식을 얻도록 만든 모든 발명품도 물리적인 발명품이기에 물질에 대한 지식만 얻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소위 무신론과 유물론이 태어났습니다. 무신론과 유물론이 발전한 이유는 바로 이런 연유 때문입니다. 자, 무신론과 유물론을 지지하는 인간은 우주에는 감각으로 알 수 있는 물질만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몸이 썩어서 분해된 후에는 어떠한 정신적인 또는 영적인 특징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체, 인간의 몸이 인간의 전부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자, 우리는 인간 편에서 이루어지는 생명에 대한 그러한 태도가 자연적인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을 전적으로 제한시키는 오감, 다섯 가지 감각으로는 오직 물질적인 세계만을 접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오감에 속한 사람의 논리는 색깔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이 장님만큼이나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청각 장애인만큼만 논리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물질만 존재한다는 말의 타당성은 양자 역학에 따르면 물 속에 살면서 물 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물고기의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오늘날 양자 역학은 창조 세계를 이루는 구성 요소로 물질보다 중요한 바로 파동을 발견했습니다. 즉, 파동을 일으키는 우리의 말과 생각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을 발견해 냈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그 질문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대답되었습니다. 자,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중추신경계입니다. 오감 다섯 가지 각각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가 자연인의 지식의 원천입니다. 그럼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 중추신경계, 즉 오감을 통해서만 접촉할 수 있는 물리적인 우주와 물질만이 그 지식의, 자연인의 지식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그 동물들과 달리 감각의 인지작용에서 발생하지 않는 합리적 사고의 능력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합리적 사고의 능력도 중추신경계, 오감을 통해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한 그 어떤 합리적 사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세 번째 질문에 이릅니다. 자, 세 번째 질문. 자연인의 지식은 삶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으로서 얼마만큼 충분한가?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이 오감을 통해서 획득한 지식은 실제에 대한 그의 갈망을 어느 정도까지 채워줄 것인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인의 지식은 인간이 직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얼마만큼 충분한가?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계몽주의자 볼테르가 이야기했듯이 자, 인간은 별들의 거리를 측량할 수는 있지만 자신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관한 대부분의 문제는 해답을 얻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자연인인 인간은 여전히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연인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 때까지 삶의 목적이나 의미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인간은 자신의 오감을 통해 창조세계를 연구할 때 지적인 창조주가 존재한다고 믿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이 창조세계의 그 설계자와 그 지성의 흔적을 보면서도 정작 창조주는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탐구가 자연인의 그 지식에 의존하는 인간이 삶에서 직면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자, 에드워드 코튼이라는 사람이 과학은 하나님을 발견했는가? 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책은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현대 과학에 대한 입장을 담은 책입니다. 코튼은 과학의 탐구는 실제에 대한 탐구였고 사실상은 하나님을 향한 탐구였다고 주장합니다. 과학의 처음 경향은 우주에 대한 기계론적 설명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이 점차 발전할수록 창조 세계의 경위에 대한 지식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이 우주에는 이 우주를 설계한 창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트는 곧 과학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절대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뭐 망원경이나 현미경 그런 것들의 도움을 아무리 받더라도 오감으로는 그 하나님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트는 과학이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큰 그 유익을
하나님을 발견하는 일과 인간이 죽음 이후에도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결코 그 두 가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과 인간이 죽어서도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의 기초가 감각지식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물질에 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 부분은 결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으며 인간의 영이 육신의 몸을 떠난 후에 그 영과 접촉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학이 비록 문명과 우주에 대한 광대한 지식, 그리고 지구에 대한 지식, 또 인간 신체에 대한 많은 지식을 제공했지만 정말 인간이 직면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탐구는 남겨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인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이 자연인의 지식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탐구에서 접근할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은 지적인 창조주가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지점에서 이 자연인의 지식은 과학은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현재 상태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까? 바로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 그 죄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의 몸과 오감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접촉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인간이 우리의 오감으로 그분을 알 수 있도록 유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자, 진짜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이 바로 진짜 인간입니다. 자, 하나님의 손으로 창조된 첫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영으로 그분을 경배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간에게 육신의 몸은 이 물리적인, 물질적인 우주 가운데 있는 영을 위한 하나의 집으로 주어졌을 뿐입니다. 육신의 몸은 인간이 이 땅에 사는데 적합하도록, 그래서 그 몸을 통해서 인간이 물질적 세계에 접촉할 수 있도록 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 교제하는 것은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영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는 감각들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물리적, 물질적 세계만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의 결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었을 때 모든 인류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영적으로 죽고 오로지 몸의 감각만 남은 인간은 그 몸이 속하는 우주의 경위를 배워왔지만 창조주를 배운 적은 결코 없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자, 새로운 지식, 즉 감각의 인지작용을 통해서는 올 수 없는 지식, 다시 말해 창조세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는 획득할 수 없는 지식이 인간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필요를 아셨기에 그분 자신에 대한 계시를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분은 영적으로 죽은 인간이 이 계시를 접촉해서 창조주에 대한 계시 지식인 이 성경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계시를 인간의 감각 수준으로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실제로 두 종류의 지식, 즉 자연인의 감각 지식과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 지식이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지식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왜 세상의 학문이 계시 지식을 인정하지 않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계시 지식은 인간이 물질과 신체 접촉을 통해서 획득한 그 자연인의 지식의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서로 접촉할 때 감각 지식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영의 생각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영의 생각을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감각 지식에 제한받은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에 대한 지식을 인간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하지만 여전히 처음에 제기되었던 문제가 아직 대답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만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속량을 말씀하는 이 성경 말씀대로 행동할 수 있는가? 즉 우리가 감각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큼 이 계시 지식인 성경 말씀에 따라서도 행동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임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성경대로 행동하라고 요구하지만 그리고 성경을 진리로 여기라고 요구하지만 나는 과학이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아무것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보통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현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즉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믿지 못한다는 진술은 소위 과학적이지 못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나는 믿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이 진술은 과학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현 시대 양자역학이 그 좋은 예입니다. 양자역학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고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양자역학은 첨단 전자과학의 시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우리 모두 손에 있는 스마트폰이 바로 양자역학의 직접적인 열매입니다. 이처럼 계시 지식에 적용된 의심, 비판이 그대로 자연인의 지식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하나님에게서 온 계시임을 입증할 수 없다면 아무도 자연인의 지식 역시 정확하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의 기초에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이 다섯 가지 감각이 우리를 속이지 않는다는 가정이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각이 항상 진리만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가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항상 진리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감각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연인의 지식을 있게 해주는 그 감각은 감각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의심하지 않고 그것에 기초한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 우리는 항상 행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웬일인지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에 따라서는 우리가 행동을 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R.A. 암스트롱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R.A. 암스트롱. 자,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엄밀히 말해서 정말 어떠한 외부 세상이 있긴 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유사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외부 세계에 어떤 식탁이나 의자가 있긴 하는지, 어떤 도시나 푸른 풀밭이 있긴 하는지, 넓은 바다나 거대한 산이 있기는 하는지, 해와 달과 별이 있기는 하는지를 의심해야 하는 유사한 이유가 존재한다. 왜냐하면 의심은 우리 자신의 자연적 능력, 즉 감각이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주는 도구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기 때문이다. 즉 우리는 우리 자신의 분명한 경험이 실제적이고 사실적인 것으로 신뢰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세상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입증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감각과 경험이 진리를 말해주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입증할 수 없다. 입증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할 수 없다면, 계시 지식을 입증할 수 없다면 이 자연인의 지식도 입증할 수 없습니다. 자, 입증할 수 없는데 자 우리의 이 자연인의 지식에 대한 우리의 반응 어떻습니까? 자, 비록 우리는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실제에 대한 참된 그림을 제공한다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고 또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모든 경험이 단지 우리의 중추신경계의 작용과 반작용 그 이상의 어떤 것이라는 것을 결코 증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믿음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R.A. 암스트롱은 다시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의심을 넘어선 이 확신, 신념, 믿음들은 그 확신대로 작동한다는 것과 그 확신들이 결코 우리를 혼란에 빠지게 하지 않게 하고 또한 그 확신들이 결코 고장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정당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무수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한 우리의 확신, 그 신념들이 어떠한 부딪히거나 어떠한 어긋남 없이 그러한 일들에 잘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는 한순간도 이 신념들, 이 확신에 대한 의심 없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러한,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는 이러한 확신을 갖기를 멈춘다면 우리 인간의 삶에는 아주 심각한 혼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결국에는 이 자연의 지식의 그 기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결국에는 그 확신, 신념, 믿음이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계시 지식에도 똑같은 테스트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오직 감각에 기초하는 이 자연의 지식에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살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확신에 찬 이 행동을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계시 지식에도 좀 적응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계시 지식은 인정하는데 계시 지식에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한된 자연인의 지식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살면서 그대로의 모습으로 계시 지식을 향해서는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적응해봅시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정말 작동하는가? 제대로 작동하는가? 우리는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따라 행동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이 계시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가? 우리의 그 확신이 정말 한결같고 고장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정말 한결같은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진리로 받아들일 때 결코 혼란을 겪지는 않는가? 자, 삶의 모든 경험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이루셨다고 말씀하시는 것대로 정말 우리는 행동할 수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할 때 그 말씀이 제대로 작동한다면 우리가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계시라고 가정하는 것은 정당화됩니다. 이 계시 지식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그의 신령에 믿고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그의 입으로 그것을 고백한다면 그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다시 말해 새로운 피조물이 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자마자 즉시 삶이 변한 수많은 사람들을 보아왔습니다. 자, 그들의 삶에서 죄의 능력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을 오랫동안 묵과하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이제는 미워하고 그들이 미워했던 것을 사랑하는 그러한 변화를 보았습니다. 자, 말씀은 이 계시 지식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회복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수천 수만 명의 삶에서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아왔습니다.
불치병의 권능이 예수 이름의 권세로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매일 매주 매달 치유의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유일한 설명은 바로 성경이 말씀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관점에서 바라본 이 성경의 정말 마지막 가장 핵심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연인의 지식으로 우리가 행동하고 실천하고 확신하고 믿는 것처럼 이 계시, 하나님의 계시 지금 말씀에도 우리가 이대로 행동하고 확신하고 확신할 수 있는가? 저는 조용기 목사님, 고 조용기 목사님이 이 부분에서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탁월했다고 믿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걸음은 어려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그 요구 조건으로 왜 믿음을 두셨는지, 왜 도대체 이 믿음을 두셨는지 원망하고 의아해 왔습니다. 믿음을 두신 것 이상해 보였습니다. 자, 믿음은 우리가 믿음 없이는 결코 축복을 얻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조건으로 두신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축복에 닿을 수 없게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죠. 왜 믿음을 두셔서? 하지만 우리가 두 종류의 지식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이 두 종류의 지식, 계시 지식과 감각 지식을 구분하는 법을 알게 된다면 믿음의 걸음은 결코 우리에게 어렵고 부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걸 안다면 두 종류의 지식에 대한 확실한 이해와 이것을 구분할 줄 안다면 믿음의 걸음은 이제 우리에게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로마서 8장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는 두 가지 걸음, 즉 육신, 즉 감각으로 걷는 것과 영 안에서 걷는 이 믿음의 걸음을 대조시켜줍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은 육신이라는 용어가 거듭나지 않은 자에게 적용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바울이 육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을 두 종류의 지식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은 순전히 신체 감각의 영역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이 세계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섯 가지 감각을 포함하는 중추신경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삽니다. 즉, 인간은 감각의 증거에 의해서만 감각을 만족시키는 기술을 만들어 갑니다. 인간이 물리적인 영역에 살기 때문에 문명은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영역 수준으로 그 수준 이상으로 인간을 결코 데려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거듭난 우리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임을 압니다. 인간은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역인 전능하신의 영역에 속합니다. 그 영역은 믿음의 영역이고 그 영역은 바로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의 영역입니다. 부르시는 이의 영역. 부른다. 따라서 그 영역에서는 부른다, 말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하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을 때 하나님과 분리되었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영 안에 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육신, 곧 물질적인 영역, 감각적인 영역에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바로 이 걸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전능하심의 영역에서 인간의 능력의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지는 순간 인간의 그 말도 그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인간은 실제로는 몸의 능력인 그 자신의 능력에 의존했고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이 몸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 알아야 하는 전부를 이 오감에만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육신 또는 감각으로 걷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걸음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는 올바른 영역, 전능의 그 영역으로 우리는 되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의 영에 전이하여 영적으로 살아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전능의 영역에서 다시 걸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능의 그 영역은 능력이 가득한 말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어서 존재하게 하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자, 로마서 8장 7절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삶과 믿음의 삶을 배제하고 오직 오감의 증거로만 사는 생각입니다. 그 육신의 생각이 결국은 죽음입니다. 하지만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인간의 정상적인 영역, 즉 전능의 영역으로 돌아간 자의 생각입니다. 영의 생각은 신체 감각의 증거가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생각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감을 통해 얻는 그 지식을 모두 그냥 믿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려고 한다면 더 이상 인간의 능력, 오감에 의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 속하고 옛사람에게 속한 죄와 여자품과 부족함과 결핍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탄의 지배로부터 해방시키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려고 바로 이 계시의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새 사람은 감각의 증거나 물리적인 물질적인 영역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에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 안에 계시해 주신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을 이루어갑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은 하나님 그분 자신의 일부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의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말씀은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치유와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자, 이사야 55장 11절 읽겠습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어떤 말씀도 그분께서 보내신 그 일을 실패 없이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그분께로 그냥 헛되이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도 말씀은 실패했습니다. 나는 그 말씀대로 행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께로 되돌려 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거듭난 후에 그에게 필요한 첫 번째 일은 그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거듭난 인간은 더 이상 옛 생명을 따라서 살지 않게 됩니다. 너희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바로 새로운 피조물의 삶에 있어서 필수입니다. 에베소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인간이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 살 수 있기 전에 먼저 그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새롭게 된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법을 아는 마음입니다. 즉 옛 피조물, 옛 사람의 마음은 감각의 증거로만 오감에 기초한 자연인의 지식으로 살았지만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의 마음은 계시 지식에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자연인의 지식에 따라 행동한 것처럼 이제 이 계시 지식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걷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재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그리스도인에게는 돈도 없고 그 재정을 얻을 만한 마땅한 수단도 없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계시 지식,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라고 이 계시 지식은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바로 이 계시 지식, 말씀의 배후에 있습니다. 비록 하늘과 땅이 사라진다 해도 그 말씀은 실패할 수 없습니다 라고 확신하십니까? 그 자연의 지식에서 그 사람들이 감각 지식대로 이 모든 것이 작동되는 것을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고 그것을 그 신념을 갖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계시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확신합니까? 말씀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다면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서 이 재정, 필요한 재정을 소유한 것만큼이나 이 말씀을 접하고 이걸 듣고 고백할 때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알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감각의 증거보다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각의 증거보다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냐, 믿음을 가지고 있냐, 최소한 이 감각에 증거한 이 자연인의 그 지식을 확신하는 것만큼 이상은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때로는 질병에 걸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계시 지식은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았다고 선언합니다. 이 계시 지식,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이미 치유된 것을 믿고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이 말씀 배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새로워진 마음, 하나님의 자녀며 새로워진 마음을 가진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가십시다. 아멘. 네. 두 종류의 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연인의 지식을 확신하는 것만큼만 이 말씀에 대한 계시 지식을 확신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우리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아멘.